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디자인을 봤을 때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물씬 풍기고 있는, 그 다음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좀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만한 이보크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이보크 차량,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차어때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2,150만원입니다. 예, 정말 가솔린 엔진 치고도 지금 가성비 너무 좋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스펙도 상당히 좋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 7월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는 11만 4천키로 달린 양 휀다만 교체 있는 무사고 차량의 이보크 2.0 SI4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SUV를 원하시는데 이런 스타일리시를 빼놓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가솔린을 좋아하시는데 SUV를 원하시는 분들, 거기에 또 4륜구동까지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스펙도 상당히 좋아요. 연식도 13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면부 봤을 때는 일단 블랙펄 색상이기 때문에 좀 더 남성미가 넘치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보시면은 또 라이트도 정말 되게 이쁘장하게 거기에 또 스포티한 감까지 살려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쪽 다 백화현상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카메라가 있는데 요거는 실내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옆에 휠 봤을 때 19인치 휠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를 잘 들어가 있고, 지금 타이어 상태는요 거의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 타이어만이 아니라 넷짝 다, 예, 뒤에 바퀴까지도 전체 다 교체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솔직히 진짜 비용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소모품 면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보셨을 때 직선적인 이 캐릭터 라인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콕 기스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보크 하면 또 이 라인을 빼놓을 수 없죠. 예, 앞에부터 이렇게 쭉, 예, 좀 떨어지는 느낌 없으면 좀 아쉬웠을 텐데 이런 것도 들어가서 확실히 좀 더 날렵해 보이는,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잘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갔을 때 뭐 배치도 이보크 SI4라고 되어 있고, 랜드로버 마크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2열 6대타 폴딩까지 하시면은 좀 더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요런 뭐 SUV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요런 공간성 면에서는 요 차량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쪽으로 봤을 때도 일단 뭐 타이어 상태 짱짱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뭐 문콕기스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너무 좋고요. 이 차량이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꿀조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고요. 일단 인테리어 이 꿀조합, 이 색감의 조화는 정말 진짜 투톤, 쓰리톤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는 브라운 시트, 센터페시아 쪽에는 이 베이지 시트, 대시보드 쪽에는 이 블랙 컬러감에, 이런 조합은요 진짜 찾기 힘든 매물 중에 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차량에, 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동 걸었을 때 확실히 좀 더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도 덜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옵션도 꽉꽉 차있는 차량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은 랜드로버 특성상 뭔가 조금, 예, 묵직한 그런 핸들 그립감과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인데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는 이제 트립 차량 컨트롤 시스템 버튼들, 왼쪽에는 이제 이 오디오 기능, 예, 오디오 기능과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 수 있는 버튼들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 기능 리미트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스포티한 감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글라스 루프가 진짜 파노라마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딱 열고 달릴 때, 요즘 그 다음에 벚꽃, 유채꽃 많이 피잖아요. 꽃들 많이 피는 계절인데 이거 딱 열고 가면 정말 이 감성은 최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이시죠? 그렇게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니 내비게이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터치식이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지시선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 놨을 때는 사이드 미러도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지금 3단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이 랜드로버 그 다음에 좀 영국차 이 제규어에도 들어가 있는 좀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어도 들어가 있고요. SUV의 장점인 요 노멀 모드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산악 모드, 눈길 모드, 뭐 머드 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면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빙 모드까지 정말 꽉꽉 차 있는 옵션.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한번 앉아봤는데요. 무릎 공간도 이 정도 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공간은 충분합니다. 뻥 뚫려있는 이 루프 때문에 개방감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뒷자리에서도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은 전혀 안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지금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소재가요. 소재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서 되게 촉감이 좋습니다. 네, 그런 느낌도 잘 들어가 있고, 당연히 뒤쪽에도 브라운과 베이지 시트의 좀 조화로운 이 색감 조합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어서, 뒷자리,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패밀리 SUV로도 아주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요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확실히 휘발유 엔진답게 아주 정숙해요.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상상해주는 것 같고요. 엑셀 한번 밟아볼 건데요. 그래서 쭉. 아. 네, 확실히 부드럽게 쭉 올라가는 느낌. 승차감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 건데. 밟다가 쭉 브레이크 밟으면. 어우, 브레이크 너무 좋은데요? 지금 타이어도 4짝 다 새 거기 때문에 아주 제동하는데 급제동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제가 이 차량 성능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이보크 차량 전체적인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고요. 이제 총평에 있어서 엔진을 한번 열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휘발유 엔진답게 좀 더 정숙한 지금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운전 해봤을 때도 느꼈지만 확실히 휘발유 차량인 만큼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보크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3년 7월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4천 킬로 달린 양 휀다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랜드로버의 정말 이 디자인 면에서도 아주 이쁜 차량이죠. 이보크 2.0 SI4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색상까지 갖고 있는 이 이보크 차량 정말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은 2,150만원입니다. 예, 가격도 정말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 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예, 지방에 계시는 분들 지정하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절차부터 차량 받아보실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원하시는 차량들 있으시면은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추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이보크 차량 마음에 드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